자, 오랜만에 봅니다. 전화데이트. 가볼게요. 전화데이트. 자, 여기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방제도 좀 바꿔놨어. 제가 지금 기존에 차단해 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을 제가 다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차단 푸는 거는 블랙을 안 푸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전화가 안 오면 또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그렇게 오늘 좀 방송을 라이트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코트님한테 궁금한 거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아, 네네네. 물어봐도 돼요? 예. 그 이제 코트님 방송을 보다 보면은, 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를 되게 흉내를 똑같이, 이제 악센트 같은 거나 이런 딕션 이런 걸 똑같이 흉내를 잘 내시던데, 네네. 혹시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나요?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은, 네. 영화를 보면서도, 저는 이제 컴퓨터로 영화를 많이 봐요. 네. 그래서 땡겨가지고, 재생발을 땡겨가지고, 그 부분을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좀 아. 그런 거를 좀 따라하고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그 개그맨 이진호 님이 타짜에서 네. 곽철용 성대모사 진짜 많이 했잖아요. 아, 네. 약간 그런 것처럼 킬링 포인트들을 너무, 예, 잘 따라한다기보다 좀 그런 거 따라하는 걸 좋아하죠. 아, 예. 그러면 혹시 한번본 영화를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이러진 않으시고요? 같은 영화를, 뭐, 그렇게 막 되게 재밌었던 영화는 한번 이제 영화관에서 보고, 네. 이제 VOD로 나오면은 VOD를 한번더 보고, 약간 그런 건 있죠. 그게 왜 근데 궁금하세요, 제가 근데? 아, 네, 뭐라고요? 아, 그게 왜 궁금하셨어요? 예전부터 방송을 보면 네. 성대모사를 특히 이제 그 내부자들의 그분 있잖아요. 예. 네시죠? 백윤식 배우님? 아, 이경영 네시죠? 배우님? 네. 아니, 그건 그거를 근데 너무. 너무 잘하시잖아요. 다, 그거는 이미 유행을 했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똑같이 하시는 분은 코트님이었어요. 닥쳐, 이 병신 왜냐면. 새끼야! 재밌네. 야, 씨발. 예? 재밌어. 아니, 그래서. 고작 그딴 거 물어보려고 전화했냐? 그만해! 이런 게 좋았어요? 네. 아, 예. 그리고 제가 예. 코트님 이제 방송 보면서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네네. 이제 그 옥주연 그 뮤지컬 배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옥주현님, 그 네, 옥. 핑클 멤버, 예, 네, 옥주현님. 그 레베카 예. 부르시고. 예. 그분하고 뭔가 이 올라오는 포스, 에너지 이런 게좀 뭔가 겹쳐 보여서 진짜요? 이 코트님께서 만약에 뮤지컬 배우를 했다면은 되게 잘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뮤지컬 저도, 배우 사실, 해보는 게 저도 이제 인터넷 어떠세요? 방송을 안 했으면, 뮤지컬 배우 네. 쪽보다는 저는 이제 충무로 쪽에서 활동하고 유아인 자리가 제 자리죠. 예. 그쵸, 역시. 예, 제 2지망 자체가 제가 이제 연기고,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BJ 안 했으면, 그러니까 유튜버 BJ 안 했으면은, 저 이제, 저 배우 아니면은 아마, 천문학자? 혹은 의사? 오,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의사요? 네. 근데 혹시 옥주연 그 레베카 혹시 보셨어요? 예, 레베카 봤어요. 직접 가셔서요? 아니요, 저는 그 공연하는 거를 보러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유튜브로 보게 된 거죠. 코트님이랑 같이 보러 가면 재밌겠다. 아, 지금 그럼 플러팅 하시는 건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아, 그냥 망상일 뿐이지 실천에는 옮길 수 없는 이야기인 아, 거죠?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플러팅이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이 이제 꿈을 좀 크게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아,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네. 꿈이라고 하기에는 전 이미 좀 뭔가 누군가의 꿈이 되기에는 좀 많이 빛바래졌죠.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마흔이 되는 부록의 나이에 가까워졌고 또 예전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뭐 네. 그냥 여성분들이 정말 예, 계속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추세였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뭔가 이제 좀 남성적인 매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약간 의기소침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코트님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고. 아 여전히 매력적인가요 제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저 비공개하겠습니다. 나중에 레베카를 아 같이 네. 보러 그럼 가는 건가요? 그거 그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거리상 좀 멀거든요. 어디 사시는데요? 저는 좀 아랫지방 살고 있습니다. 아 지방 사시는구나. 네네. 그래요. 결혼은 안 하셨고요? 네. 어, 뭐 애인도 없으세요? 없어요. 어. 저 되게 장시간 몇 년 동안 없어가지고 네. 연애 같은 걸 잘 못하고 좀 예 그리고 저는 뭐 약간 말투를 들어보셔서 짐작하실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일반적인 여자분들이랑 성격이 좀 비슷하지 않고 네. 약간 손마스마 같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저를 만약에 실제로 보신다면 이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 외적으로는 본인이 매력 점수를 정말 본인 이제 그 주관적으로 어,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내 외모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네. 주관적으로 본인 외모가 어,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 그거는 제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아니 그 정도도 힘들어요? 네. 어 너무 소심한데 그러면? 어, 저 갑자기 내정지 와요. 아 뭔가 이런 것들을 밝히기 꺼려한다라는 것은 어 네. 사실 굉장히 좀 이 내성적이신 분 같아요. 내성적인데 겉으로는 강한 척을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둘 네, 중에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 셋 중에 네. 하나만. 뭔데요? 셋 중에 하나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고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어,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내 앞에 함정이 딱 세 개가 있는데 요 정도 밟는 거는 뭐 크게 피해받을 것 같지 않다. 이건데 첫 번째는 네. 나이의 앞자리 수고요. 어, 두 번째는 어, 몸무게 네. 앞자리 수고요. 네. 어,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뭘로 하지? 아니, 두 개면 되겠네요. 키? 아, 난 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마 키 얘기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는 키는 어, 별로 키 중요하지 않아요. 아, 제가 키가 커서 괜찮아요. 저보단 작잖아요. 코트님 180 몇이시더라? 81. 아, 맞아. 아, 직업이 좋겠다. 잠시만요. 본인은 그 살내기 금지, 방송은 또 금지, 인신공작 금지. 아, 저는 이런 거 다 방송에서 네. 저한테 이제 그 전화 데이트 할 때 저한테 살내기 금지라고 한 그 부분은 뭐냐면 네. 다이어트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훈수죠, 훈수. 예. 겉모습 아, 훈수 금지지. 예. 제가 사실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긴 해요. 그럼 앞자리 수, 몸무게 앞자리 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미용 몸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셋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러면은. 세 번째가 뭔데요? 세 번째는 아 뭘로 하지 세 번째를? 아 근데 다 좀 답변하기 싫은 거다.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직업. 아 직업이요? 예. 셋 아, 중에 하나. 직업 말하기 직업 네 영세업자 자영업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뭐 전화 유선상으로도 밝히기 싫은 부분은 밝히기 싫은 거죠.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저 아무튼 뭐 언젠가는 그 뮤지컬을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볼게요. 아, 네, 좋은 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코트님도 요즘에 힘드신 일 있으신 것 같은데 건강 네. 잘 챙기시고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강령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베일에 가려져 있다. 강령하세요. 강령하세요. 단명하세요가 아니라 강령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 네, 저 고민이 있어가지고. 네네. 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월급을 한 3,400 정도 받으면서. 네네. 그런 일적을 하고 싶은데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아, 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는 26살입니다. 26살. 무슨 일 하시는데요? 네. 지금 장사하다가 장사가 망해가지고 이제 폐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모으셨어요? 지금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럼 뭐 저 기반을 마련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장사를 이제 부모님 돈으로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적자나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는 다녀오셨을 테고 네네 일단 뭐 운전면허 있으세요? 네 운전면허는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잡생각이 들 때는 뭔가 길을 정해야겠다 벌써부터 막 전직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일단은 사냥터부터 나가야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대리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대리. 지금 네. 그래서 가게 내놔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팔려고. 예, 네, 그러니까 대리를 나가시라고요. 대리를. 대리 운전을 하세요. 대리 운전을. 대리 운전이 쏠쏠합니다. 예, 네, 하루에 뭐 6시간 정도만 해도 처음에는 네. 좀 10콩 정도 벌어가겠지만. 이제는 뭐 좀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기고 하면은 뭐 네. 팁까지 해가지고 한 16콩 정도는 벌어갈 수 있어요. 예. 제가 그래가지고 영업직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딱 생각해보면 뭐 막상 딱히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예. 어른들한테 그냥 사냥터를 빨리 나가서 예, 하루에 10콩 네. 이상 벌어 제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초보자 네, 사냥터를 안녕하세요. 나가야지. 초보자 사냥터를 여러분들. 내가 여보세요? 돈이 없다.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 그 다름이 아니고 그 BJ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이제 고민이 있는데 예. 그 코트님이랑 나이가 지금 비슷해요. 예. 30대 이제 후반이고 이제 BJ 데뷔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예. 현실적으로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끝물이다 고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신입 BJ 남자가 데뷔하는 거. 아니 근데 이 시장이 전망이 여전히 예. 괜찮고 네. 네네. 아프리카 뭐 주식 올라간 거 봐요. 최근에 이제 뭐 이적생들 많이 와가지고 뭐 그런 것만 봐도 이 시장은 계속 앞으로도 전망이 있는데 뭐 이렇게 전망이 좋은 시장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요. 그럼 지금 나이가 조금 30대 후반이면서 심지어 남자인데 신입 BJ로 데뷔해도 할 만하다. 예, 뭐 뭐든지 경험을 해봐야죠. 경험을 해보고. 네. 그거랑 내가 이제 그 길을 가본 거랑 네. 대충 이제 뭐 방송 보면서 길을 아는 거랑은 다르죠. 직접 해봐야 이제 이 저희 일에 댓글에 뭐 사냥터부터 가세요. 저 뭔 소리예요?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일단은 저 예 뭐 한번 해보세요. 네. 예 뭐 그렇게
뭐 장비 뭐 컴퓨터 요즘 웬만하면 사양이 방송할 수 있는 사양 되니까 뭐 캠 하나 사가지고 마이크 사가지고 하시면 아, 되죠. 그래요. 그럼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봐라. 예. 네. 야, 그래도 생각보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현실적으로 조언이라는 게 좀 뭔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뭐 제가 뭐 깎아내리기에는 네. 뭐 네네. 많은 인생들이 다 존중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경험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만약 하게 되면 초보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캠이라든가 뭐 장비들은 뭐 조명 이런 건 뭐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는 좀 저는 좀 지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괜히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지금 이거 되게 그냥 딱 봐도 네이버에다가 그냥 캠 치면 되고 인터넷 아니, 그 정도 말씀 그냥 유튜브에 유튜브 뭐, 예. 잠시만 유튜브에다 그냥 방송하는 방법만 쳐도 OBS, 예. X 스플릿, 컴퓨터 뭐 세팅, 캠 세팅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저한테 하나 하나 뭘 사야 네. 되죠? 뭐가 아니, 필요하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저 밥을 먹을 때 배달 음식 먹을 때 나무 젓가락이 필요하시고요. 숟가락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냄비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냄비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네, 뭐 이런 거나 같은 거잖아요. 뭐 냄비가 뭐 얼마고 뭐 나무 젓가락이 어디 거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걸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세팅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은.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입이고 초보인데 이제 그걸 시작을 했을 때 너무 좀 과하지 않게 뭐 이렇게 하셔라 혹은 아니면 뭐 여유가 되시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프로시니까 맞춤형 컨설팅을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이신데 아니 컨설팅까지는 너무 과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방송 오래 하셨고 예. 프로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예. 프로가 봤을 때 초보는 한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자본금을 시작하면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굵직한 가이드라인만. 아 굵직한 가이드라인만. 예, 예, 예. 그게 다 유튜브에 있다니까요. 방송하는 방법 치면은 정말 가격대부터 예. 해가지고 많은 장비들을 되게 세세하게 해놓은 게 예. 되게 많아요. 그냥 인터넷에만 그냥 방송하는 방법만 쳐도 무궁무진한 정보가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저한테 예. 육성으로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는 글쎄요 뭐 누가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또 아프리카 하면 또 아프리카의 아들 또 코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좋은 지 먹고 전화했는데 네네. 댓글에 존나 말 많네 뭐 이런 사람들이 보였는데 근데 하필이면 좀 아이디가 또 건빵이고 시커매요. 뭔가 제 방송을 통해서 네. 뭔가 이렇게 네. 그 약간 자아실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의 힘으로 일단 방송을 켜서 예, 예, 예. 몇 명이 들어온지 체크해 보시고 또 네. 그런 걸 이제 성장 동력 삼아서 해보시는 예, 예. 걸 추천을 할게요. 그 BJ가 지금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채팅창에 타격감이 있어야 좀 재밌고 그런 거 아닌가요? 막 긁혔네 마네 막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좀 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벌써부터 예. 댓글에 예. 긁히는데 멘탈 괜찮겠어요? 제가 지금 그냥 이 1000명이라는 시청자를 데리고 뭔가 이 항선에 키를 잡고 제가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잠깐 저를 치우고 옆에서 운전대 잡고 잠깐 이렇게 운전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거 되게 의미 없는 짓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아, 지금 하시는 행동 자체가 예, 예. 저랑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예. 본인이 지금 시청자분들이랑 뭔가 티키타카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코트님이랑 전화 그 대화하려고 전화했고,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대화하는 와중에 채팅창에 좀 이런저런 그런 얘기들이 보여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네, 아무튼 뭐 용기 내시고, 예, 좀 힘 내셔서 네. 파이팅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언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파이팅 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30하는데요. 예, 예, 예. 제가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을 접한 뒤로부터 이제 직장까지 다 그만둬가지고 이제 지금 완전 밥 동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와 이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싶어가지고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조언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아, 뭐 그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요? 네? 왜 안 되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냐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좀 이제 먹었고 네. 일도 해야 되는데 네네네. 뭐 언제까지 뭐 메이플 속에 갇혀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왜 이게 처음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처음에 이제 뭐 루디브리언 아니 그 엘라스라는 새로운 지역이 있어요. 엘라스라는 게. 예. 그 메이플에 이제 약간 눈 내리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게 패치가 됐나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아, 좀 이제 이런 쓸데없는 해야겠다. 쓸데없는 이제 그런 부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피로감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제가 진행자로서 네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컷 네. 할게요. 그냥 본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예. 31이신데 이제 인간적으로 뭔가 그런 그 자아 실현도 해야 될 시기이고 이제 네네. 뭔가 좀 사회적으로 예 그런 진출을 해야 된 나이인데 지금 집에서 계속 메이플랜드에 빠져서 메이플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자신이 한심하다. 아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 게임을 메이플랜드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메이플랜드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벽한 뒤로부터 이제 직장이 맨몸을 다 잃었다고요. 그러니까 아 예예. 그러니까 그게 메이플랜드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회피성으로 도피성으로 게임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항수를 적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직장이며 이제 제가 독립까지 했어요. 그것 때문에 메이플랜드. 왜냐하면 집구석에서 그 게임을 하면은 엄마 아빠 뭐라 하니까 독립까지 하고 퇴직금으로 보증금 해가지고 소름자리 얻었고 직장도 처음에는 뭐 패치된다 해가지고 직장도 처음에는 뭐 그만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약간 연차를 쓰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연차를 쓰다 보니까 아씨 가기 싫네. 자, 오케이, 게임할 오케이,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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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고 알겠어요 싶어. 알겠어요. 어렵한 청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알겠어요 메이플 지금 때문에.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메이플 때문에 그러시는데 예 매소를 이렇게 그 채굴하시는 하시면서. 예, 예. 반반 해봐요. 메이플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넷상에서는 이제 그 매소를 채굴하시고 또 예. 이제 분배를 해서 사회에 나가서는 원화를 채굴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반반으로 치킨 같은 야 반반으로 같은 얘기하시는 거죠. 예예예. 예, 예. 그렇게부터 아니, 일단 시작을 해봐. 지금 화투에 안 나간 지 좀 됐어요 많이.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이거 뭐 길게 살면 좀 루즈 하니까 쩔쩔로 제가 지금 쌀 먹었거든요 게임으로. 아 쌀 먹으라 하신다. 많이 먹었어요. 예,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운영자가 그걸 지금 막았거든요. 못 먹게. 그래가지고 좀 굶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아 이거 어쩌냐 이 생각. 왜냐면 이게 돈벌이가 지금 뭐 정확히 말씀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한 달에 한 400, 500 정도는 벌었거든요. 아이, 괜찮네요. 400, 500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24시간으로 했을 때. 거의 20시간 이상 했을 때, 하루에.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는데, 이제, 운영자가 막아버리니까, 아, 내가 지금 밥이랑 김치를 못 먹어요. 아. 도저히 이 돈이 다 떨어졌어. 아. 근데, 제가 지금 세 달 동안 20시간씩 가량하면서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아, 이제 솔직히 제가 뭐. 그러면, 선생님, 예.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당장 어떤 허들 없는 일들은 몇 개 안 돼요. 메이플에서 무자본으로 시작을 했을 때 사냥터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셔서 매소를 채굴하셨죠? 예예. 그런 것처럼 사회에 나가서 당장 각반을 차시고 아 그래서 제가 예, 그리고 안전화를 신으시고 안전모를 쓰고 나가서 예예. 열심히 그 땀의 가치를 증명하시라는 거죠. 네, 저도 메이플 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도 많이 해봤고 사회생활 많이 해봤고 그 무슨 얘기 하시는 거 본인이 메이플에 대해서 진심인 것처럼 하면서 살이 메이플에 머리에다가 헬멧 차고 뭐 장갑 끼고 악세 하는 것처럼 본인이 네. 나가서도 각반 차고 예? 예. 지금 몸무게가 150kg인데 차고. 어떻게 각반을 찹니까? 안전모 차고 그 아이템 안전모 어떻게 찹니까? 그 몸무게가 지금 150kg 됐는데 아이템 착용할 수 있는 그 창에다가 그 게임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노가다 판에서 메이플랜드를 실현해보라는 노가다 랜드를 없다니까요 지금 150kg가 됐다고요 살쪄가지고 노가다 랜드를 증명해보시라는 거죠. 메이플하면서 50kg, 30kg 넘게 쪘다고요 지금.
근데 뭐 살이 그렇게 찐 거는 뭐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뱅기피 찐 거 생길 거예요 지금 안 나가가지고. 아 근데 그거를 뭐 본인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거 좀 느끼고 했다면 바뀌어야죠. 근데 웨이플랜드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자가 패치를 또 하고 있고. 네네. 지금 뭐 김치를 못 먹어도 제가 지금 애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손을 못 놓겠거든요 이게. 건설 현장에 가면은 지금. 12시 반쯤에 참이 나와요. 잘 나오는 곳은 뭐 한밭집 가서 제육볶음에다가 진짜 상추쌈에다가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똥국에다가 뭐 소시지에다가 말라 삐뚤어진 진미채 같은 거에다 밥 한 끼 드실 수 있고, 근데 그게 또 아니라면 그냥 서울 위에다가 뭐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똥빵 같은 거 나오면 이제 그냥 빵 먹고 그렇게 참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당장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근데 사실 이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린 게, 왜 안 나가, 왜 나갈 수 있거든요. 저도 사회생활 많이 해봐가지고. 예, 예. 근데 못 나가는 게, 뭔가 지금 운영자가 쌀을 못하게 막았지만, 다시 뭔가 쌀을 할 수 있게끔 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좀 희망이 있어요, 좀, 솔직히. 그래서, 아, 이거 끈을 안 놓고, 내가 레벨업이라든지, 뭐, 장비 스펙업이라든지 하다 보면은, 또다시 빛을 바라면 월 500, 600, 700을 버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를 품고 있어요. 메이플랜드에서는 운영자의 입김이 플레이어들에게 예. 수많은 작용을 하지만, 노가다랜드에서는 작업반장이 돈을 주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예. 신고해가지고 본인이 일한 만큼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아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노가다랜드 운영자는 메이플랜드 운영자보다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메이플랜드보다도 노가다랜드로 아니 저는 당장에 바라겠습니다. 1, 2층만 왔다 갔다 자 바로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될 줄 몰랐네. 네네네. 아, 고민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예, 말씀하세요. 그냥 좀 제가 20살 중반인데. 예. 좀 대기업을 다니고 있긴 하거든요. 네. 좀 번아웃이 와서. 좀, 불면증도 좀 심해지고. 직장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많아지더라고요.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뭐, 일단은 버리는 괜찮으실 텐데, 뭐, 취미 활동 같은 걸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는 날에. 그쵸,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예, 네. 아니, 그 산책 운동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뭐 취미 생활로 좀 이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본인이 이제 일하지 않는 날, 노동하지 않는 날에는 본인의 어떤 그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좀 탈바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근데 코트님은 근데 네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뭐 재테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인도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고 거의 이제 두 달 다 돼가죠. 예. 네. 뭐 그러고 이제 뭐 나중에 뭐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배워가야 되는 입장이고. 재테크도 배워가야 되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긴장해서 말 못하겠네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전화가 이제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까 그 BJ 대비 여쭤봤던 사람인데요. 아, 지금 전화를 또 하신 거예요? 예. 한 아, 가지 그 놓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예예예 예, 예, 말씀하세요. 그 신입으로 만약 데뷔하면 네 그 심해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학고라고 하잖아요. 네 그 심해 밑바닥에 처박혀 있을 텐데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메이저들이랑 합방 버프가 있지 않는 이상 심해 밑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 어떻게 좀 노출될 수 있죠?
뭐 일단은 운영자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도 하면서 본인의 팬들이 방에 이제 많은 이제 유동 인구들이 이제 거의 없을 텐데 그래도 한 명 한 명 들어오면 인사해주고 자기 팬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 다 힘든 거죠. 기반을 쌓는다라는 게. 혹시 뭐 부천 크루 뭐 그런 데 혹시 추천하십니까? 아, 뭐 본인이 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뭐 방송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코트님은 처음에 방송 시작하셨을 때 그냥 혼자 그냥 버프 없이 그냥 계속 버티신 거예요? 그때는 뭐 이렇게 합방 문화도 많이 없었고 저는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네. 그 댓글에 간장 보면 됨 이렇게 하는 야이 새끼 한 번만 더 채팅창에 한 번만 더 채팅창을 예. 보고 대리로 예, 이렇게 방송하시려고 하시면 아, 예, 제가 예, 전화를 예. 끊고 거기다 차단까지 아. 할 거예요. 예. 그 아, 뭔가 차단은 좀 상처받았네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잡고 있는 그 방송 진행을 예, 예, 예. 자꾸 이렇게 가로채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 예, 그럼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언변으로 하면은 그 우리 코트님이랑 최고님 그 투탑 아닙니까? 네네네. 자 알겠고요. 네. 그 일단은 네. 뭐 저 고민만 하지 말고 한번 일단 직접 겪어보시고 또 네. 겪으면서 내가 이제 네. 그 노하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조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 달이 아니라 이제 여자친구랑 이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전화 끊겠습니다. 방송 소리는 꺼주세요. 예. 네. 방송 소리는 좀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연결이 됐구나. 네, 연결 안 되실 줄 알고 전화하셨어요? 네, 힘들게 연결했어요. 아, 힘들게 됐어요? 네. 아, 좋습니다. 힘들게 연결된 만큼 또 좋은 시간을 보내봅시다. 예, 말씀하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네? 그냥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아, 제가 리드할게요, 그러면. 네.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코트님보다는 어려요. 앞자리가 3인가요? 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디 사세요? 저요? 네네네. 코트님은 어디 사세요? 저는 인천 살아요. 인천 청라. 아 맞아요. 어디 사세요? 저 코트님. 네네네, 말씀하세요. 근데 막상 연결되니까. 예. 네.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 왜 말이 안, 왜 뭐가 부끄러운데요? 아니, 부끄러워요. 예? 아니, 네? 대한민국 아니, 그러면은. 하세요? 네. 너무 부끄러워하시니까. 아, 네. 좀 덜 부끄러운 질문을 해볼게요. 네. 직업이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구나. 아, 직업이 있으세요? 네, 당연하죠.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왜, 뭐, 부끄러운 직업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네. 백수라고 올라오는. 개백수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채팅창에 백수라고. 그 약간 네.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예. 코트님, 근데 제가 코트님을 좀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워낙 좀 재밌으시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겨서 지금. 아, 그럼 제가 좀 본격적인 질문을 네. 하나만 해볼까요? 네? 본격적인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네.
몸무게 앞자리 수가 아, 저 정확히 50 지금 3kg예요. 아, 53kg요. 근데 코트님을 항상 보시면 여자들한테 몸무게밖에 안 물어보시던데. 왜 몸무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몸무게가 나가 보여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예. 아, 공격할게. 몸무게밖에 안 물어. 아니, 뭘 공격을 합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죠. 코트님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 저 아니 근데 네네. 멋있는 것도 멋있으세요. 네. 아 진짜요? 당연하죠. 그럼 코트 같은 남자 친구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근데 아 부담스럽죠. 예. 네. 마치 공격할 것 같고. 아 워낙 멋있으시니까. 멋있는 게 뭐가 아니 제가 뭐가 멋있는 게 부담이 되나요? 아 그러니까 워낙에 유명하시니까. 아 뭔가 그 네. 사람의 후광이라는 게 또 있는데 네. 아 뭔가 좀 나랑 이렇게 같이 연결 짓기에는 좀 이 사람이 유명세도 좀 있고 하는 일도 좀 남다르고 네. 그런 건가요? 웃겨 채팅창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예 예. 그 되게 민수님도 왜 이렇게 비꼬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사람분들이 아, 너무 웃겨. 아, 죄송합니다. 안 웃을게요. 예, 예, 예. 아, 괜찮습니다. 대지상. 아, 너무 웃겨. 예. 예, 예, 예. 그 좀, 근데, 네. 전화하신 분이 되게 밝으시네. 아, 너무 웃겨요. 채팅창이. 아, 그래요. 자주 방송 뭐, 시청해주세요. 본인이랑 되게 이렇게 좀 정서가 잘 맞고 그러면.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코트님 감사합니다. 네.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아,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요. 저 뭐 무슨 용건으로 또 전화를 주셨을까요? 아 그냥 전화 걸고 싶어가지고 또 제가 또 리드해야 되는군요. 예. 방송 소리는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껐어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7살이요. 27살. 사투리를 쓰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저 경북 뭐 경상도 이쪽이신 것 같아요. 경남? 네 부산이에요. 아 부산. 네. 아, 27이시고 부산 사시고 뭐 하시는 네.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 카페 매니저요. 아, 그러면은 되게 용모가 단정하시겠네요. 아. 그 기본적으로 용모가 단정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런가요가 아니라 뭐 거기가 뭐 쌍화탕 다려주고 뭔가 인테리어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 원목으로 되어 있고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냥 일반 카페 아닙니까? 아니요, 브랜드 그 있어요. 아, 그러면 막 그렇게까지 용모단장하다는 건 아니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양심에 약간 찔리셨네. 너무 용모단장 네. 이쪽으로 몰아가니까. 네. 그래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없어요. 왜 고민하다가 왜 대답이 좀 약간 딜레이가 있었는데? 만들고 싶네요. 아, 남자친구가 필요하신군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만들고 싶은 거랑 필요한 거랑 뭐가 다르죠? 굳이 사귀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아, 근데 만들고 싶다면서요? 만들고는 싶은데 만나기는 싫고.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27살에 정서에는 좀 뭔가 17살도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약간 좀 그 공감이 잘 안 가거든요. 남자친구를 만들고는 싶은데 만나기는 싫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옆에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그게 굳이 필요하나 싶기도 하고 아,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어도 딱히 아쉽지 않은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아, 그래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우신가 봐요, 지금. 뭐, 지금의 내가 하는 일, 뭐, 지금 내 기분, 요즘 내 기분, 뭐,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정서적으로 좀 건강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뭐, 그래도 지금 하시는 일도 만족스러우시고, 뭐, 이렇게, 딱히 불편함이 없으시니까, 예. 뭐가 제일 즐거워요? 저는 그냥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딱히 욕심도 없으시고, 그냥 지금 이 삶에 어떤, 딱히 불편함이 없으시면 잘 사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아, 너무 부러워요. 사실, 이런 분들이, 아니, 지금, 전화하신 분 같은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 예, 뭔가 더잘 됐으면 좋겠고, 뭔가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지금도 괜찮지만, 앞으로 더잘 됐으면 좋겠고, 뭔가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좀 뭔가 멈춰 있으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다. 전화하신 분은 뭐 이렇게 굉장히 해맑으셔서 굉장히 보기 좋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출근하시죠? 아니요. 아, 내일 쉬는 날이에요? 금요일이 보통 카페는 바쁘지 않나요? 아니요. 목요일 날 쉬고 오늘 쉬고 내일은 아, 오늘 12시가 출근하고. 지났구나. 죄송해요. 아, 오늘 목요일 날 쉬시는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하고 보내실 거예요, 오늘? 건강하세요. 오늘 수원 가가지고 이제 놀러 갑니다. 아, 친구들이랑요? 그래요. 재밌게 놀다 오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밝으신 분이네. 여보세요? 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네네. 제가 코트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좀 코트님 좀 기분 나빠하실 것 같고 시청자님들도 기분이 나빠하실 것 같은데 좀말좀 해도 될까요? 근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아니요, 말을 뭐꼭 그렇게 막좀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제뭐 소신 발언 같은 거예요. 아까 메이플랜드 하셨던 분이죠? 아니요. 맞아요, 번호가, 뒷번호가. 번호가 다 찍혀요. 아, 진짜요? 예. 아, 목소리를 좀 바꿔봤는데도 그 들키고 있는가.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예. 네.